야, 이 김밥 먹으면 그냥 김밥 못 먹겠는데. 누가 이거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아나? 리아, 안녕하세요. 아, 밥을 다 해야 되나? 응? 아니야. 아, 딴 거 하는 거 지금? 맛있다 이거. 촘촘히. 구멍이 없게. 에? 잘라야 되는 거 아니게? 아니. 에? 에? 뭐지? 아, 햄을 깔란가 보다. 아닌데. 아니. 뭐지? 응? 뭐요? 응? 아니. 밥 굽지 말라고. 에? 아. 이게 유행하는 거야? 아닌데. 뭐요? 믿으셔도 아니요. 아닌데. 아무리 봐도 사각형. 야, 잠깐만.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조금 올려놓자. 얘는 비주얼이 좋아야 되니까. 아, 겉에 밥이 있는 그런 김밥인가? 근데 랩 그거 하는 거 아닌가? 뭐야? 랩 같은 거. 밥이 랩 겉에 같은 있는. 거 밥이 저기 되니까. 예? 밥이 저기 되니까. 뭐 밥이 저기 되니까요? 밥이 흐트러지잖아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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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니, 거꾸로 김밥에 거꾸로 김밥 거꾸로 햄 넣었어 아빠? 응. 또 넣었다고? 넣었는데? 또 넣었다고 이거 넣었는데? 응. 어 약간. 우와. 응? 우와. 대박. 신기해. 이건 실리콘으로 해도 되겠다. 실리콘으로 하는 게 더 나을 텐데. 응. 이거? 이게 그거야. 누드김밥. 누드김밥인데 랩이 없이 한다고? 응? 원래 그거야? 아, 여기 밥을 더 치웠어야 되는데. 아, 이거 처음 봐. 아니, 근데 다시 덮어둬야 되지 않나? 먹을까? 이렇게 뜨는 거였지. 손 조심. 바닥에 오고. 우와, 비주얼 장난 아니다. 우와. 우와, 대박이야. 우와. 이러면 간이 맞겠는데? 이제 다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. 치즈도 넣어야 돼. 치즈 넣으면 맛있지. 눈 한번 먹어봐. 맛있대. 눈이 동그래지는 맛이야? 그거 알아? 뭐? 우와. 같은 재료를 써놨는데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만들면 이게 더 맛있다. 짠 모양이야. 더 얇게 밥을 얇게 해야 돼. 엄마 누나 이거 봐. 엄마 이거 봐봐. 하트 모양이야. 하트다. 하트. 어 그냥 아니가 하트 모양. 아빠 이거 봐. 아니야 하트 모양이야. 누가 이거 먹으면 맛있어.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아나? 이거 치즈 넣고? 야, 이 김밥 먹으면 그냥 김밥 못 먹겠는데? 왜? 생각날 것 같은데? 어쨌든 햄을 다시 만들어서 실동대 햄은 실패다. 엄청 넣어서 만들어보자. 실동당했습니다. 왕창 넣어? 그럼 모자르죠 뭐. 아니 아, 이거 실리콘 별로 안 좋네. 씨. 안 좋아? 응. 안 좋아, 안 좋아. 어? 떨어진다. 유연성이 떨어져. 아, 그래? 뻑뻑해 역시. 보여. 역시. 발이요. 발이요. 나무발이요. 꽉꽉 눌러줘야 돼. 힘도 잘 안 받아. 다시 저걸로 해. 아, 점점 풀리고 있어. 알아. 아파. 알고 있어. 계란 하나가 시중배 중에. 그래도 잘 떨어지긴 하네. 아. 누드김밥 쓸 때 아. 잘 떨어지긴 하네. 잘 떨어지는데 안 말린다며.
이건 별로야? 느끼해? 어, 모르겠어. 치즈 있는 거 먹어봐. 끝머리, 끝머리 먹어, 끝머리. 끝머리 먹어, 이거. 이거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야, 하나만 까면 어떡해, 치즈를. 이게 식가라니까. 근데 그 하나가 남아? 응? 아니야? 밑에 하나 더 있는 거야? 어, 있네. 내가 안 먹었어. 야, 김밥 만들어 놓은 사람 지금 만들어 놓은 사람인데. 그래서 어머니가 어머니들이 김밥을 싸잖아. 그러면은 안 잘라, 바로 안 잘라. 아, 맞아. 와, 엄청 큰갑다, 우리 김밥이. 왕크네, 진짜. 안 주심 스키. 김밥 주심.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, 김치? 어? 왜? 짤 것 같은데. 아니, 아니. 아니야, 저 정도면 아니, 돼야지. 당근이. 이게. 아니, 이게. 뭐? 이게 원래 당근. 아니, 이. 뭐야, 무에. 아, 단무지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무에. 무에 양념이 많이 붙어 있잖아. 네. 어떻게 싸는 거죠? 이렇게 싸지. 너무... 튀어나다. 이거 되게 커지겠는데? 아, 김치는 이렇게 막 물이 나오니까. 물 별로 안 넣어. 실리콘인데도 잘 발린다. 잘 썰리지, 근데 칼이 좋아서. 어, 어. 너 물 털었네. 내가 먹어야 됐다. 맛있어. 맛있어. 오. 나한테 모양 쏠렸어. 쏠렸네. 아니야. 아, 이게 새김치라 더 맛있나? 볶음김치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볶음김치도 해도 되지. 아, 맛있어. 난 너 스타일이다. 리아, 안녕하세요.